가깝게 가니니 가만히 나보고 찍었고 그 애는 포스라는 애 내 교회도 참편입니다. 참편이 떠납니다. 누가? 이 아빠가 참편이고 이 아빠가 참편이고 이 애는 저하고 경비하는 애고 큰 여자라 그러니까 응? 자 앞에다 좀 딴 데 대보세요. 먼저 나간 애들 있어가지고 이제 같이 무한이라고 그래도 쟤는 이제 처음 왔으니까 얘는 좀 아침에 일찍 오고 워낙 얘가 제비가 활동력이 있는 아이 진명이 네. 엄마도 그러고 엄마도 엄반하고 아빠도 엄반하고 그러거든요. 엄반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거든요. 땅에도 뭐 손이 있는 아이가 뭐예요? 네. 통이 있는 건 땅에는 뭔데 손이 있는 아이가 아직 네. 손에 있는 건데 여기 던져주면 네. 먹던데 아버지 지금 기났다는 거 큰 것을 해가지고 먹이는 거 가르치니까 이제 조금만 떼줘도 이제 먹잖아 이제 예, 예. 좀 있으면 이제 바닥에 손 들어도 먹거든 이제 그러다 나중에 이제 깨끗만 떼줘도 먹거든 어지럽다 큰일 났나 어지러워요? 아 오면 좀 다치나요 요새 저 잠을 한 숨도 못 자고 왔어 이틀째 지금 못 자가지고 봐봐. 제대로 이제 한 번을 짜요. 얘가 되게 저게 손을 많이 아파서 그래. 만져주면 또 달라져. 한 일주일 정도 차이 많이 먼저 태어난 사람 손도 더 달라. 한 시도 가만히. 차가볼게. 움직이는데 집착이 강하더라고. 자, 옳지. 잡을 거리 놓네. 움직이는 데는 되게 빠르게 돼 있어. 지금 아직 다리, 네. 다리 가랑이 물어 늘어지고, 아주. 처음에 원래 그러거든. 매치 차이가 큽니다. 이 남자라네.
얌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감이 이제 들어왔어요. 아.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길을 들이면 길이 들이진다. 줘봐봐. 가십 줘봐. 아니 앞 한 개만 줘. 안에 손을 줘봐. 아직 안 받아보죠. 응. 먹어. 어우 잘 먹네. 어우. 어우. 어우 잘 먹. 아이고 갈긴 아는데 먹기 무서운 것 같아. 갈긴 아는데 먹고는 싶은데. 긴장. 먹고는 싶은데 아직까지. 응. 어우 됐네. 어이구 우리 한 곳. 어우 잘 먹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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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꼭 씹으면 되네. 어? 옳지. 너 할래가 스탠 해야 되는데 너 이거 스탠 하자. 그게 예? 그렇게 가르쳐 놔서 그래 지금. 금방 가르쳐. 예. 예. 스탠. 나는 이런 걸 할 줄 몰라. 어? 그냥 저런 데고 다니지. 그게 처음에. 애기 때 하라고. 아니 저걸로 가르치면야. 저렇게 나대게 가르치면. 그런 게 산만 하지. 그럼 이렇게 가르치면야. 지금 얘가 지금 지집에서 이렇게 안 해. 여기 긴장해 상태에서요. 스테이 하니까 이제 꼴을 흔들잖아요. 그거 좋아서 그러거든요. 그럼 그냥 좋아하는 애가 반지를 게임 올렸잖아요. 그거 제가 뭘 했어요. 하고 나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럼 이제 먹는 것만 가르친다 이렇게. 하고 먹는 것만 먹으면 이제 이렇게 다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맨날 이렇게 서서 이렇게 딱 맞춰서 먹어요. 근데 아니 이제 받아 먹을 줄 모르니까. 스테이도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맞으면 도망 안 가거든 말이에요. 발을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발을 이렇게 하면 막 움직이잖아요 걔가. 근데 이렇게 딱 나면 그대로 있어요 말이에요. 그 형식이 안 쉬워요. 발을 각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발을 지점으로 제자리에 맞는다는 게 안 쉬워요 이렇게. 저는 쉽게 딱 들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안 쉬워요. 꼬리를 든다고 다 안 쉽고 이렇게. 꼬리를 치잖아요. 똑같은 성격이야들이에요. 길을 들이면 이렇게 되고 옳지. 꼬리를 흔들지 이제. 옳지. 이게 먹는 것도 가르쳐야 되거든. 근데 이게 옳잖아. 이제 먹으면 되는 거야 이게. 얘도 그렇게 지금 하면 되지. 근데 이쁘게 내니까 나을 것 같아. 그렇죠. 그게 이제 좀 조용해지는. 그럼 걔가 이걸 알아야지. 가만히 있잖아 얘는. 자세가 펴지는데 지금 부패 있잖아 쫄아갖고 근데 아래에서 있잖아. 그럼 저도 세우는 방법이 있어. 다리를 그렇게 세우면 배만 세워도 안 서요. 그럼 어떻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우면 지금 불편하니까 안 서요. 걔는 이제 한 손에도 딱 섰지. 딱 세워지 한 손에도 이렇게. 한 손에 세워지. 근데 자세가 나부렀네. 예,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잡고 할 때도 딱 이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들면 다리가 이렇게 들어지 자연스럽게. 고개 방향에 따라서 스테이 꼬리 힘주나 안 주나 봐봐. 꼬리 힘주지? 네. 발도 이렇게 딱 놔야지. 그렇게 아까 저 땡기는데. 발을 이렇게 딱 놔야 되는데. 꼬리 힘써놔야 되거든. 바지 창문. 스텝. 꼬리 힘들지? 먹이지 마. 됐어. 신기하지 않나, 이제? 신기하지 않나? 자, 먹으면 되거든, 이렇게. 옳지, 좋아. 신기하지 않나? 저 또 구부정해졌잖아. 꼬리는 흔드는데 내가 할 때가 다르지? 되게 구부정해졌지? 얘는 뭐, 얘는 더 꼿꼿해졌지 이제. 자, 얘는 먹지 이제. 자, 손가락 빨리 꼽혀서 먹는 거고. 옳지, 굿보. 굿보. 옳지. 그럼 얘는 이제 다 가르친 거야, 저거 봐. 얘는 스테이 끝난 거야, 얘는 이제. 그러면 봐봐. 이렇게 가르치면 얘는 이제 스테이 가면 이제 잘하잖아. 그러면 이제 뭐를 안 하는지 알아? 앉아를 잘 안 해. 근데 앉아를 시키면 안 되겠더라고. 근데 앉아를 잘 아는데 앉아는 또 아니 이제 앉아는 또 앉아를 가르치는 방법이 있어 또. 애기 때 아니 앉아를 내가 먼저 가르치니까 전라도 가면 내가 수면을 앉아버리니까 맞지. 앉아를 시키면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다시 한번 땡겨 이렇게 이리 와 이렇게 오면 앞으로 모두 오잖아요. 그러면 이어서 잘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발 뒤로 가면 돼. 서네. 이렇게 서서 한 발 뒤로 가면 이렇게 오게 되거든요.
중심으로 때 크게 들이 한 발 가고 일어서 오잖아요. 한 발 움직여야 돼. 잘 가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쉽게 발이 움직여야지만 발이 넘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이게. 뭐지? 여기 지각한데 이제 지 각도대로 세야 돼. 근데 이제 뛰면 이제 이게 밀려 나옵니다. 지금 이제 흙을 밟고 뛰면 이제 무릎이 이 허리가 아니라 얘가 지금 장이 짧거든요. 네, 짧은. 네, 짧은 애가 좋아요. 근데 이제 여기가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방에서 키우면 이게 더 안으로 들어와요. 밖으로 키우면 이게 더 밀려가요. 이게 나중에 운동을 하면 여기가 더 안에는 무릎이니까 이렇게 되고. 예, 서버리지. 네. 그래서 스테이. 그리고 지금 보면 다리를 많이 벌렸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다리가 짧아 보이고요. 조금 좁히면 다리가 더 길어 보여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도 우리가 이 너무 깊은 애는 벌리는데 좁은 애는 좁히는데 그걸로도 우리가 키 차이가 나잖아요. 네, 이 봐봐. 그러죠. 이렇게 섰을 때랑 이렇게 섰을 때 키가 틀리잖아. 네, 네. 그러니까 걔를 이렇게 벌려서 굽힌 거랑 옆에서 모른단 말이야. 그 차이로 걔 키를 조절하는 거야. 그래 이제 아는 사람은 보면 알지, 모르는 사람은 보면 모른단 말이야. 이렇게 세울 때 봐, 이거 섰잖아. 다리를 얼만큼 벌리는가 따라서 다르다니까. 이게 이만큼 벌렸을 때랑, 얼만큼 벌렸을 때랑 이게 각이 틀리다니까. 이렇게 딱 각을 빼주지. 이렇게 해서. 이제 꼬리만 주면 되네. 잠깐만요. 앞다리도 됐고, 세팅 다 됐지. 옳지. 꼬리 흔들지, 좋다고. 이거 좋다고 꼬리 흔들지, 봐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옳지. 굿보이, 굿보이, 스테이. 목소리 좋잖아. 목소리 좋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짧고. 이제 이런 애는 이제 어떻게 가르치냐면, 프리스테이로 가르쳐야 돼, 그냥. 프리스테이로, 이렇게. 먹기만 먹으면 이렇게 프리스테이로 가르쳐야 돼. 옳지. 옳지. 이렇게 차라리, 의미 없이, 이렇게. 자. 밑에 있는 것만 먼저 넣거든. 이제 위로 보고 손목표를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거 지금 눈은 안 마주치잖아. 근데 이제 봐라. 이 앞에 점점 눈이 오거든. 그럼 이게 내 눈을 보는 게 아니고 얘가 내 입을 본다고. 이게 입, 먹이를 보는 게 입에 소리가 나니까. 그럼 이 먹이 보고 입에 소리가 나고 입을 보다 보면 눈을 보게 돼 있다. 이 맨 입을 봐봐 이렇게. 네. 그럼 눈이 보이지? 네. 그럼 걔도 마찬가지거든. 먹이 때문에 내 입을 먹이 갖고 입에서 소리 내니까 이걸 볼 거 아니야. 눈을 보게 돼 있다고. 이리 와.